이번 시간은 페이지 140페이지 용접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접합. 자, 용접 접합은 보통 기둥과 보의 접합고, 보의 접합에는 이 용접으로 우리가 접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은 용접. 그래서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용접 접합이죠. 그래서 먼저 뭐 용접의 접합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는 장점에 속합니다. 5번부터 자, 7번까지가 단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체성과 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용접이. 그리고 부재 간의 수밀성이 큽니다. 일체성이 확보되니까 용접. 그럼 두 부재에서 용착검 속을 채워넣어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일체성 확보되면서 수밀성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죠. 자, 용접은 우리가 구멍 뚫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 부재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보통 리벳이나 볼트 접합, 고력 볼트는 구멍을 뚫어서 볼트나 리벳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 직경, 리벳이나 볼트 직경의 5배 이하의 제한을 있지만 용접은 두 부재에서 용착금속을 채워넣어서 우리가 용융식에서 접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부가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접공이라 다 용접공은 아니죠.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유광검사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용접 그 비파괴 검사법이 145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145페이지.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법, 자기 분말 탐상법, 이걸 줄여서 뭐 자분 탐상법 이렇게 거칭합니다. 그리고 침투 탐상법 같은 이런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파괴 검사도 판독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접합부 검사가 어렵습니다. 점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응력 직점에 좀 민감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접 형식에 분류해서 그루브 용접, 자, 모살 용접 뭐 대표적으로 있죠. 그러면 이 그루브 용접을 우리가 맞대기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또는 맞댄 용접이라고도 하죠.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합니다. 두 부재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한다고 해서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두 부재를 상호 맞대어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맞대기 때문에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위해서 홈을 만들어야 돼요. 그 홈을 그루브라고 하는 거죠. 그루브. 그러면 이 그루브 용접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홈을 만드는 이것을 그루브라고 하죠. 그루브.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위해서 두 부재 사이 간에 자, 홈을 만들면 이홈 또는 이걸 개선이라고도 하고 앞벌림이라고도 칭합니다. 앞벌림. 그래서 두 부재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홈을 그루브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루브의 밑부분을 이 부분을 루트라고 표현하고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이때 두 부재 사이의 트임새 간격 이것을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루트 간격.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용착금속을 부어넣으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용착금속 용락을 방지하게 해서 여기에다
뒷땜제를 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뒷땜제를 자, 설치해 놓고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게. 그래서 그 뒷땜제고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140페이지 고 3번에 보면 뒷땜제 개념이 나옵니다. 용착금 용락을 방지해서 루트 아랫부분이 되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야 용착금 채워야죠. 이때 여기서 요까지 자, 옷을 유효 목두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효 목두께. 보통 유효 목두께는 양쪽에 모재 판재 두께가 동일하면 그 판두께가 유효 목두께가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판두께가 다르면 얇은 쪽 판두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강 살붙임을 더해요. 보강 살붙임. 그래서 자, 이 보강 살붙임을 보통 여분을 더하게 됩니다. 자, 보강 살붙임은 판두께의 보통 10% 정도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살 용접이 나오죠? 자, 모살 용접은 모서리에 살붙이는 용접이 모살 용접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 수평 자 이렇게 부재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자 이런 부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입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용접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용접을 이렇게 해가 쭉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걸 모살치수 또는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 모살치수, 이걸 다리 길이 S로 보통 둡니다. 모살치수, 보통 다리 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분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모살 용접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려가지고 여기 유효 목 두께, 이것이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예요. 모살치수. 그럼 유효 목두께는 자, 다리 길이 모살치수의 0.7배예요. 0.7에서가 유효 목두께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용접 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접 결함은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결함의 종류가 있고 어떤 결함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더컷 개념이 있습니다. 언더컷. 자, 언더컷 개념은 이것을 언더컷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댄 용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댄 용접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자, 이제 용융 금속을 이제 채워 넣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여기가 녹아 이 부분이 녹아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 들 이렇게 채워지는 게 이렇게 채워져서 홈 이 빈틈이 남는 건데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이것이 언더컷이에요. 언더컷. 이 언더컷 개념이고, 그다음에 언더컷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이 저기입니다. 7번에 용이 부족하고, 용이 부족. 7번에 용이 부족 현상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자, 여기는, 자, 위에는 제대로 채워집니다. 여기는 위의 부분은 제대로 채워지는데, 자, 이 밑부분에 덜 채워지는 루트부 같은 이런 부분에 이 하단부가 덜 채워지는 현상. 이것을 용이 부족이라고 표현해. 용이 부족 현상. 그럼 이 용이 부족 현상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루트부의 이 밑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현상을 용이 부족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아크 용접 이런 거할때 일반적인 전류가 이제 전기
이제 아크, 전기의 아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때 전류가 낮거나 아니면 이 각이 너무 협소해서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용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이터, 8번의 크레이터. 자, 크레이터는 이거는 단면 개념이고요. 잘랐을 때. 그리고 크레이터는 용접 길이. 여기서 이까지 이 맞댄 용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여러분 이게 용접 길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걸 잘라서 단면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 이 끝부분 용접 길이 끝부분이 여기가 오목하게 파지는 거예요. 용접의 시점이나 종료점 이런데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모양이 움푹 오목하게 파지는 거예요. 용접 길이. 그러면 이걸 용접층을 보통 비드라고 돼.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용접 길이 끝부분 또는 비드의 끝부분 오목하게 파지는 걸 크레이트 이렇게 칭하는 게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를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엔드 탭을 설치하는데 엔드 탭이라는 것은 페이지 143페이지 상단 용어 정리 보면죠 용접 시 임시로 돼서 용착금 채워준 보조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양쪽에 엔드 탭을 설치를 해서 여기다 엔드 탭을 설치했다가 용접이 이제 되고 나서는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엔드 탭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자, 2번에 슬래그 스킴 나옵니다. 2번에 슬래그 스킴. 자, 슬래그는, 자, 우리가 제강 과정에 생기는 죄죠. 찌꺼기가 슬래그인데, 슬래그 스킴은 슬래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슬래그 섞여 있는 것이 슬래그 스킴이고, 그 다음에 블로홀. 자, 블로홀 개념이, 자, 블로홀은, 우리나라 말로 공기구멍, 줄여서 기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블로홀, 또는 공기구멍, 기공,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용접 내부에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자, 생기는 것이, 자, 달아나야 되는데, 얘가 갇혀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구멍이 있는 겁니다. 내부에. 이것을 블로홀, 공기구멍, 이렇게 기공,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블로홀이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게 4번의 피트예요. 자, 피트 개념은, 자, 이것이, 블로홀이 위로,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부상하면서 표면에서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피트라고 해요. 이 개념이 피트입니다. 피트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한 것을 피트라고 칭합니다. 피트. 그리고 아니 5번이네. 5번. 그래서 블로홀 개념하고 자, 비교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6번의 PCI가 나오죠. PCI. PCI는 이 블로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지름 2, 3미로 커진 거야. 커지면서 자, 나중에 이게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PCI는 생선 눈알 모양이다. 그 생긴 모양이. 그래서 PCI라고 칭해집니다. 그리고 4번에 오버랩은 겹쳐지는 현상을 오버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균열이죠. 크랙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용접결함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스패트 용어 정리에서 스패트가 나옵니다. 용접 중에 튀어나오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스패트는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접 중에 자 튀어나가서 다시 붓는 물질 되겠죠. 이것이 스패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업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게 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봅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모살 용접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살 용접을 하는데 그럼 이 부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다른 부재가 이게 하나 더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용접선하고 여기 이제 용접선이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여기도 용접을 해야 되죠. 그럼 부재 때문에 연속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재에다가 미리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용접선이 그대로 쭉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캘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캘럽 개념이에요. 스캘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이에요. 그러면 이제 맞대기 용접에서의 그루브 홈 개념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용착 금속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홈이 그루브였고 여기는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을 우리가 스캘럽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4번에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걸 가우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도 해놨죠? 용접금속이 모재 위에 열상을 이루는 용접층. 그럼 이 용접층을, 이걸 B더라케. 용접, 여기 용접을 했죠? 열상이는 E. 자, 용접층을 B더라케. 그래서 B드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진 것이 크레이트가 되는 게. 또는 용접기 끝부분에 오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루브는 용접에서 두 부재사의 용착금속을 채우는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 했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 용접시공 일반상에서 자 이거는 보통 시방서 부분을 다룬 겁니다. 뭐 우리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알아두실 게뭐 이미 시험이 몇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144페이지 7번에 보시면 아크 발생은 이 용접 내부에서 자 그러면 전기로 아크 방전을 이용해서 용접할 때그 아크 발생을 용접 내부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것이 조고 봐두시고 10번에 보면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할 때 보강 살붙임은 판두께 모재두께 10% 이내로 하락했죠. 그거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자 부재 위험에서 용접과 볼트는 원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병용 안 한 게 원칙이에요. 자 불가피하게 병용하면 용접을 하고 나서 볼트를 조우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접합에서 가장 센 접합이 용접이에요. 용접 접합이 가장 강력한 접합이고, 그리고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죠. 고력 볼트 접합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리벳 접합. 그리고 볼트죠. 일반 볼트 접합 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용하게 되면 가장 강한 것이 전체 전응력을 분담을 합니다. 근데 고력 볼트하고 리벳 접합은 동격이에요. 이것을 병용하면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원래 용접하고 볼트 조임을 병용하면 용접 후에 볼트 접합을 하라겠죠. 그래서 용접 접합과 고력 볼트 접합을 병용하면 용접 접합이 다 부담하는 걸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자 무엇인가 하면 예외가 있다. 원칙은 용접 후에 볼트 조이를 하라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용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각각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145페이지 6번에
용접부 비파괴 검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은 일본의 초음파 탐상법이고 첫 번째.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법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 투과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분말 탐상법. 그래서 자기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이라고 합니다. 자분 탐상법. 그리고 침투 탐상법에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자, 이 비파괴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사용해. 두 가지는 내부 결함 발견 쪽에 사용하고 이것은 표면 결함 발견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것은 표면 결함 쪽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초음파 탐상법은 장점이 뭔가 하면 장비가 소형이라는 게 소형이니까 이동성이 좋죠. 그 반면에 이 방사선 투갑 근데 초음파 탐상법의 단점은 두꺼운 부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신체가 너무 두꺼운 초음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방사선 투과법은 두꺼운 부재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살쪘어도 엑스레이는 잘 찍힙니다. 방사선은 근데 방사선 두꺼운 부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투과법은 장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방사선을 해야 되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죠. 일단 종류를 기억하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저겁니다. 여기서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도장 도금 개념이 나오죠. 도장 및 도금. 자, 도장 및 도금에서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철골은 도장을 하게 되겠죠. 이때 도장의 배합 비율은 하여튼 뭐 희석 비율이든 이런 것은 다 질량비로 다룬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용접비가 아닌 질량비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근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막 양생 시간이 건조 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도막 양생 시간은 온도 20도씨, 습도 75%일 때, 자,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 또는 도막 양생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보통 2액형 이상의 도료를 배합을 했을 때, 자, 계라나 경화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사용 가능한 시간이 가사 시간이라 표현하고요. 건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입니다. 온도는 20도씨, 습도 75%일 때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장의 표준량에 대해서 해놨죠. 자,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이에요. 도장은 면적에 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의 양을 갖다가 표준량이라고 합니다. 면적 기준이다. 기억합시다. 이건 최적이 아니라 면적이다. 도장.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가 나오죠. 자,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의 도장은 거의 수성 쪽 빼놓고는 거의 가연성 도료에 희석제가 거의 신나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거의 가연성 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환경 및 기상적인 측면에서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자, 뭐, 비 오는 날 이런 날 도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이고, 강우나 강풍 이런 거 볼 때는, 강수로 이런 거 낼 때는 도장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저온이나 이런 때, 우리가 5시 이럴 때 공사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온 기준은 5도씨 미만을 저온으로 잡고 있습니다. 5도씨 미만. 그리고 고온은 43도씨 이상을 고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기준은 85%, 습도 85%를 다섯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뭐 무기질 아연말 도료나 이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습도는 85%가 됩니다. 초과시 기준되는데, 무기질 아연말 뭐 도료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90%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 모르면 습도는 기본 85%를 기준이 다섯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돌이 초색 개념이 나옵니다. 뭐 초색이라는 것은 이것을 초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착색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초색 개념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여러분 희망하는 색깔을 만드는 것. 그래서 색깔을 쉽게 섞는 것이 초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풍경을 그릴 때 물감을 두 가지 이상을 섞어 가지고 색을 만들죠. 그것이 쉽게 초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나오죠? 도장하지 않은 부분. 그럼 1번에 보시면, 마감된 금속 표면에 별도의 지식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도금된 표면이나 스테인리스 각 나오죠? 그리고 크롬판, 그리고 동이나 주석, 이런 금속들은 녹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이 경우는 도장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움직이는 품목, 운전 부품이나 기계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차 바퀴에 칠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전거의 체인 이런데 칠하지 않죠. 움직이는 부품에는 여러분들이 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도장 및 도금과 관련돼서 이 파트는 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답의 유도는 그 질량비 이걸로 우리가 다뤄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 개념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도적인 측면은 정확히 우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 부분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제 도장 시 이제 주의할 사항, 그거 온도는, 저온은 5도씨 미만이었고, 고온은 얘가 43도씨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는 85% 기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보호에서 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 뭐 내압 피복 쪽은 안 하고 뭐 보호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에서 먼저 형광보가 나오죠. 형광보. 자, 형광보는 뭐 H 형광이나 이런 I 형광을 직접 보로 사용하는 것을 형광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광보. 그러면 형광보에서는 이렇게 H 형광이 있었다. H 형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형광이 있으면 이것을 그림이, 자, 이렇게 그러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즈라 했죠. 이게 이제 쭉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형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죠. 그러면 이 프렌즈가 두 개죠. 프렌즈가 힘 모멘트를 분담하죠.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거야. 맞고 수직진 웨버 부분이 바로 이게 웨버죠. 웨버가 전단력 분담을 하는 거예요. 웨버가 전단력을 분담합니다. 전단력 분담하죠. 이때 그러면 전단력에서 웨버가 자구리 될 수 있죠. 자구를 방작해서 여기다가 스티프너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이 스티프너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스티프너.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입니다.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데워주는 게 스티프너. 그래서 이게 시험 몇 번 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자, 페이지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커브 플레이트가 나오죠. 자, 커브 플레이트는 드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프렌즈 힘 모멘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덧대어주는 판이 이 덧판이죠. 덧대어주는 판, 이 커브 플레이트가 되는 게 커브 플레이트.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덧판이라고 합니다. 커브 플레이트. 덮어주는 판입니다. 아, 덧판.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즈의 힘 보강, 힘 모멘트 보강이죠. 프렌즈 힘 보강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 바로 덧판입니다. 최대 4장 이하로 해야 됩니다. 최대는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되고 최대는 4장 이하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4장 이하고 기준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여기 149페이지에 보면 스티퍼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는 이렇게 골 모양으로 강판을 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 데크 플레이트 개념이네. 이 판을 갖다 골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이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슬래브의 바닥판 역할을 한다 보시면 여기 그프짐 역할인데 바닥판에 그럼 여기 이제 철근 배근에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판을 칠 때 슬래브를 공사할 까민가 이때 얘가 그프짐 역할을 하는 게 그프짐 역할을 하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리고 텀버클은 인장지를 잠겨서 조이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자, 텀버클 개념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텀버클은 이런 형상으로 텀버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사 쪼아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쪼이다가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자 보통 이런 경우죠. 자 보통 조경수 있죠. 아파트에 있는 조경수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와이로 쪼아는 그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둘레길 많이 내죠. 이런 데 보시면 나무 새로 수목 심어놓고 이렇게 조경수 잡아당기고 그것도 텀버클 일종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시어 커넥터. 자, 시어 커넥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재를 시어 커넥터라고 칭합니다. 시어 커넥터. 보통 시어 커넥터는 자, 보통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슬래브가 바닥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골로 보를 만들었습니다. 철골 보예요. 보는 철골로 H형광이나 뭐 I형광으로 이렇게 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판이 여기에 그냥 얹혀져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철물이죠. 연결 철물입니다. 스터드 볼트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라고 치면 이것을 전단 연결재라 해요. 연결 철물인데 바로 얘가 이동하면 수평 전단력을 받는다 해서 전단 연결재 시어 커넥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철골부하고 슬랩 합성했죠. 그래서 이게 합성부에는 합성부라고 하죠. 시어 커넥터를 우리가 써서 우리가 조립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여기 6번에 허니컴보 또는 허니컴보 이렇게 칭하죠. 허니컴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컵보 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외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외부에 구멍을 뚫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기에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다 구멍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기 배관이나 닥터 같은 게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층 높이 층고를 낮출 수 있는 보가 허니컴보가 됩니다. 배관이 여 밑으로 가면 밑에 반자를 터야 되죠. 근데 이리 통과하니까 반자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빔은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광 프렌지하고 외부를 강제를 다른 걸 써서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폰은 수평부재 흰 부재니까 프렌지를 고강도를 쓰고 외부를 저강도 일반 강제를 사용해서 접합한 겁니다. 만드는 뭐를 이걸 하이브리드 이렇게 모르면 하이브리드 카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카가 두 가지가 접목된 거 아닙니까? 배터리하고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그게 하이브리드 카죠. 그래서 보통 시내 주행하는 저속 달릴 때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고 고속 달릴 때는 우리가 저거죠. 가솔린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측면이 하이브리드 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은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 외부를 저강도 강제를 쓴걸 하이브리드 빔이라고 합니다. 뭐 이번 과정에서는 뭐이 기본 과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조적조 파트죠. 158페이지 5장 조적조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